뭐야 이거? 아, 야, 맞다. 오늘 화이트 데이지. 네. 고맙다. 저도 저번에 가고. 아, 야, 이름 내가 슬링이 같잖아. 발렌타인 데이 때 받았어. 야, 근데 내가 더 지금 더 큰 거 받았는데. 고맙다. 잘 먹을게. 아니, 나 지금 화이트 데이 깜빡하고 있었어. 아니, 왜냐면은 내 그 내신 시간 그거 하는 거 다 봤지? 네. 근데 지금 그거 하는 지금 정신이 토나가지고 지금. 아니, 너희들은 한 명 한 명이지만 생각을 해봐. 나는 그 많은 애들 한 명 한 명 다 보내줘야 되잖아. 아, 오늘 저녁에 좀 재밌는 거 있을 거야.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는. 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보내준 일단 시간을 다 보셨죠, 전부 다. 그렇지? 뭐, 문제 있는 거 있었었어? 그러니까 시간표가 선생님 좀 안 맞아요. 이런 거 있었었어? 그럼 없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한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석준이는요,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랑 같이 들을 거예요. 석준이 시간표가 그런데. 모르겠다. 대신 거라고 우리 일산 지역에서 또 빡센 데 있어요. 그래, 제가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미래에 너가 시험 칠 수도 있어. 미래 한번 시험 한번 해보라는 거야, 석준아. 네. 해봐. 자, 오케이. 지금 보니까 숙제는 다 A고요. 단어도 다 90점 넘었고요. 빠르셨어요. 지난해 한 몇 번? 저 85점이에요. 85점? 괜찮아. 다시 한번 위트라이 하면 되지. 저 다음에 다음 세 번으로 가면 돼요. 아, 너 승률이구나. 네. 잘했어. 근데 왜 안 이렇게 있냐?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숙제 잘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정답 좀 드릴게요. 자, 정답 줄 테니까 여러분 숙제를 한번 해보시죠. 이것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왜 쌍이 보니 깜짝이야. 아니, 정답 줄 안 된 사람 있어? 왜 일곱 명밖에 없지? 망했어. 너무 좋아. 평균 7까지 많을 거잖아. 아, 맞네. 그렇지. 일단 첫째 먼저 때려보시고 자, 쌀을 때려보시고 서동아 들어왔니? 들어왔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하나만 남겨줘. 이거 보여? 아니 난 보이네. 사람 아직 없는 거 같아. 아까 숙제 꼼꼼히 전했네. 형진이? 아니, 형진이는 오늘 못한대. 형진 오늘 많이 아프다 카던데. 아, 그래? 야, 전화 한번 해봤나? 아, 그래? 서정아, 들어와요. 아, 맞다. 우리 서정이 전화 보내줘야 되는데. 잠깐만. 전화 한번 받자.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 10분 뒤에 우리 저 대리 테스트랑 다 표시할 겁니다. 진영이 킹밖에 형진이었을 때 다 찾은 거예요. 형진이 얼마 안 돼. 근데 글로는 해요. 아 귀찮아 하면 하는 아 친다래. 우리 또 억가가 없으니까 진심이 형이 하는 거 갈굴 사람이 있어. 아 얘들아 잠깐만 내가 제시한 용지 좀 갖고 올게. 자, 최첨하고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좀 시간 걸리는 거는요, 선생님이 그거는 따로 제가 이따 물어봐. 너 옛날에 대중음악 들어봤어? 아, 네 많이 들어봤죠. 계속 많이 들어봤었어? 네. 축하합니다. 뭐 좋은 경험이 되겠죠? 아, 이번 좋은 경험 될 거야. 아, 맞아. 사경을 파악하는 거거든. 자, 잠깐. 아, 여러분 그동안 데일리 잠깐 끊어주세요. 데일리. 나 이번에 다 줬어. 왜 지난 거 없다고 그러는데. 끝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가끔씩 나는 애플도 까먹어. 아, 근데, 야 근데 진짜 누가 서울에 나오는데도 이게 뭐야? 애플 뭐야? 몰라. 진짜 얼마 보면 그래. 야 너 선생님도 무슨 애가 하나가 아는 거 아니야. 너 한국 사람이야. 한국어 다 알겠네? 똑같아. 야 이거 좀 아깝게 틀렸다 그래서. 참고로 책에 있는 거 들었는데 너도 글도 넣었다고 올렸어. 네 기억서 내가 살려준다.
우리 뭐 하고 있었어? 도깨는 내일, 아 수요일이고 도깨는 내가 책 가져왔죠. 책 저기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 까만 건이 있어요. 아직 새로 들어가지고 만약에 안 갖고 왔다 집에 가져가. 그러면은 내가 아 잠깐 눈밭을 안 갖고 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 민서 어떻게 해? 네? 새로 친 친구 기가 한번 잡아서 집에 보낼까? 우리 사연이 새로 친 친구 그러면 내 기가 한번 줄게.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나 주문한다. 가위바위보. 주문한다니까? 가위바위보. 한번 봐줬다. 여기서는 일단 측정하고 모르는 거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잠깐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정상 한번 뽑을게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가보고, 석준아, 거기 지금 아프리카에 한 명이 막 떠 있어? 네. 오케이. 소장이 들어왔고. 자, 채점 다 하셨어요? 아직 못한 사람? 얘들아, 지금 혹시나 질문. 아, 선생님, 불편해.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나한테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답변을 바로 못 해줄 수 있어. 수업이 계속 있어가지고, 알았지? 혹은 내신에 치가 선생님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알았지? 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절대 넘기지 마. 나한테 물어봐. 사진 찍어서라도. 알았지? 자, 오늘 약간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요즘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요? 발렌타인데이 그 책상에 애들이 막 올려놓고. 아, 너희 학교에? 야, 거기 중이 그 남녀 합반이네? 네. 아니, 완전. 합반이야? 유님이 그러면 책상에 막 오니까 막 발렌타인 초콜릿 이렇게, 아,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이렇게 막 있었어?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 아니고 있긴 있었어? 아, 재수 없어. 원래 뿌리면 거두는 거라고. 아, 뿌리면 거두는 거야. 나는 많이 뿌렸는데. 근데 고맙다 얘들아. 걔 갱동이에요, 레. 근데 나는 안 뿌렸어요 오늘. 깜빡했어. 아, 근데 그거 알아? 화이트데이가 여러분, 화이트데이는 우리 발렌타인데이는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화이트데이는 어디에 맺는지 알아? 일본, 중국, 한국에 맺었어요. 원래 화이트데이는요, 원래 발렌타인데이나 외국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거 맞아요. 근데 화이트데이는요, 일본 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마시멜로를 사줬었거든요. 3월 14일에.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받았으면은 이제 아니 여자가 남자한테 받았으면은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 저런 날을 만드는데 생각해가지고 걔네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전된 게 지금 화이트데이가 된 거예요. 처음에 마시멜로를 줬을 때요. 아, 그래서 화이트데이요? 그래서 화이트데이예요. 그래서 하얀 거 먼저 줬었을 때. 선생님도 옛날에 근데 딱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진짜 막 학교 가면은 어떤 애 자리에 뭐 씨 사탕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막 사물하는데 딱 여러분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 그런 애 한두 명씩 있더라고, 함께. 맞지? 씨 웃고 있는 거 서인이가 더 저거 난데? 씨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중 하나가 저였는데요. 너무 당연한 거라. 네, 알겠습니다. 개설이 그만할게요. 개설이 그만하고, 자, 빨리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요. 드디어 이거 그 돋보기 하는 걸 고쳤어. 이거 검은색 화면을 봤어. 야, 속도가 보이냐 이거? 네, 보여요. 보이게 보여? 네. 오케이, 좋아. 여러분 다들 보이시죠? 오케이,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그 탐정에서 그 지문 증거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넌지시 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내가 돌면서 보니까 지금 일단은 첫 번째에서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 이하가 지금 여러분들은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자, 이 아래사 전체를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근데 대부분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요거랑 여기에서 5분을 여기다 갖다 놓은 아이도 있었고요. 오케이? 자, 그런 아이도 있었는데 참고로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자, 지금 근데 제가 좀 실수를 하는 게 지금 뭐였냐면 한국어 구문부터 안 했어요. 맞죠? 한국어 구문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디텍티브가 탐정이니까 탐정이다. 자, 던지시 말했다. 얘가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 전체가 뭐야? 목적어고요.
자, 그래서 지문 증거 관계가 주어였고요. 그다음에 범죄 현장에서 얘가 ADN이었고, 그다음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가 검사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열심히 열심히 필기해 주시고. 자, 그다음 우리 2번을 한번 가볼게요. 2번. 다 적었지? 여기게. 자, 우리 2번 보자. 자,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개인들과 사물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약간 그런 말인 것 같아. 쉽게 얻을 수 없는 개인들과 사물이라고 하는데, 그 흔히 얘기해서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 내가 밀당하니까 웃기냐? 왜 나는 그런 건 난 제 생각도 된 것 같은데. 자, 그렇지. 드디어 아이들을 세뇌시켰다. 아, 세뇌시켜서 성공을 시켰는데. 아, 여러분, 내신 제가 말씀드린 거 다음 주부터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빠이빠이예요, 전부 다.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 장교는 혹시 이렇게 안 올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해지? 아, 저 시끄러운 저 늙은 아저씨 드디어 부가진다 이런 거 있는 거 지금? 자기는 재밌는 것도 써줄게 내가. 어쨌든 그건 다음 주부터 시작이고,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무도 이상 없죠? 네. 지금 확실히 얘기해야 돼.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조절이 가는 거거든. 아무도 이상 없는 거지? 오케이. 혹시나 집에 가서 선생님 저 뭐 수학하고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야 돼. 내일까지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알았죠? 이제 내일 보는 애들은 내일 안에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이제 저 시간표가 픽스가 됐거든. 여기서 보시면 개인들과 사물은 얘가 좋아하다.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지금 A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더 많은 사람들을 more people을 끌어당긴다. 동사인데, 아, 솔직히 AM 여기 있는데 여기 넣어도 맞아 빨리 해주시라. 여기 넣어도 많이 빼주세요. 원래 부사에 이제 조금 자유로우니까. 자, 그 다음 우리 3번도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우리 3번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2번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말은요, 우리 수식어구가 붙어가지고 주어 동사의 수위치를 원래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였고, 어차피 3번 한번 가볼게. 많은 학생들은 적어도 절반의 세계, 전 세계 6천억 개의 언어들 사람들을 예상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자, 많은 언어 학자들은 얘가 주어죠.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자, 그리고 예상한다. 우리나라 서술어는 맨 뒤에 온다고. 하지만 영어는요, 주어랑 동사가 바로 붙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 전체가 뭐야? 이 전체가 목적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절반, 자, 전 세계 6천억의 언어들이 여기까지가 전체가 뭡니까? 주어고요. 자, 50년 이내에 얘가 ADM이고, 그 다음에 사라질 것이라고 동사가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답했죠. 자, 여기서도 질문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게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disappear인데요. 자, 언어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해석해가지고 비동사 앞에서 will be disappeared 이따 그랬어야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disappear 맨 처음 동사. 자동사. 그렇죠. 자동사 이형식 동사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형 안 쓰고 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법을 변화 주시오 라고 쓰는 건 낚시예요. 오케이, 낚시였습니다. 지난번 영작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난이도가. 지난번에는, 우리 지난번 영작 때는 너희들이 거의 폴라 했잖아. 맞지? 거의 직접 했죠. 지난번 영작은 어? 너무 낡으셨어. 근데 앞으로 그렇게 진화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진화. 내신 나이스. 내신대에 저랑 또, 내신 다음에 또 저랑 만날 수도 있고, 아마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뭐, 우리 영어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내신도 어때요? 중3 내신. 중3은요? 아, 내가 중3 내신 하냐고요? 네, 합니다. 정확습니다. 정확습니다. 해요. 정확습니다. 합니다. 너, 왜 정확습니다? 왜?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 그대로 전해줄게. 너의 부모님이랑 그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럼 볼게요. 자, 10분 안에 쓰였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이 전체가 뭐예요? ADM. 자, 그리고 쓰였기 때문에네. 자, 여기서 얘 지금 written 이렇게 쓴 거, 얘 뭐 물어보는 거지? 자, 얘 물어보는 거 뭐였어? 비읍시읍 구문이었잖아. 뭐예요?
그치, 분사 부문이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자, 분사 부문이에요. 자, 분사 부문 얘기하는 건데, 자, 리튼 나와있는데, 원래 리튼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빙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빙이 생략돼서요. 자, 10분 안에 쓰여서요. The essay. 그 essay는요, 지금 잘 구성되지 않았다 해서 얘가 동사고요. 아주 잘 이 전체 ADM이라고 봅시다. 물론 얘가 여기서 두 가지가 나눠서 봤는데, 얘가 같이 봅시다. 얘가 싸져서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누가 여기서 얘를 맨 뒤에 써주면 틀리나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그것도 그 정도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얘들 정삼이야. 카톡 하나만 보낼게요. 지금 옆에 우리 귀여운 2학년 귀염둥이가 있는데 누가 또 나와요. 낚시하냐? 누가 오늘 낚시한 줄 알았어. 테이블에 넣는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있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요리사들은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바쁜이라 나와있는데, 아주가 얘가 A님이겠죠. 그 다음에 바쁜 사람들인데, 얘가 뭐고요? 인데 여기다가 주어라고 하시면 되겠죠. 때때로, 자, 때때로 이 전체가 뭡니까? ADM이죠. 때때로 짧은 시간 안에 얘가 ADM. 자, 그 다음에 100인분이 넘는 식사를 100인분이 넘는 식사를 자, 어? 잠깐만. 자, 얘는 ADM이고요. 그 다음에 넘는 식사를 준비해야 할 얘가 지금 투부 정사인데, 투부 정사의 목적어로 보이죠. 목적어 필요가 있다. 동사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 자, 우리 6번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요, 여러분 심표 ING네. 심표 ING 분사 부문인데, 이 분사 부문을 활용해서 여러분 잘 쓸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우리 6번은 내려가 내려가. 이게 말 안 되면 때리는 거예요. 학생도 말 안 들으면 때리겠다. 아, 아닙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어. 오래 살아야지. 자, 도시 거주자는요, 국립도서관을 여는 것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지금 여기서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좀 마지막 거는 선생님이 서비스로 줬습니다. 그래서 도시 거주자들은 주었으면 되겠고, 자 주었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얘가 목적합니다. 그래서 여는 것에 대해 그래서 A에 표시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됐니? 다 됐어? 이 지어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저단추 한번 봅시다. 저단추. 자, 첫 단추 보고서 목적을 펴주시면은 이번에는요, 자, 우리 얘가 97쪽인데, 아, 없지? 기다려. 자, 얘들아, 정리 봅시다.
야, 소다 넘치고 혼자 넘치고 있네. 약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난번 무슨 일 있어? 누가 때렸어? 유림이가 때렸구나. 제가 끊었군. 안돼. 잠깐만. 나 꼭지려. 네, 누구세요? 뭐야? 준비돼 있어. 저기 들어가. 준비돼 있어. 니네 한번 다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들 얘네 얘기야. 제가 또 화요일에 오는 애들이에요. 단어 제 시험 보러 왔어요. 지금 끝까지 제가 쫓아볼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제 추천은요, 뭐 공책이나 그런 데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책이나 그런 데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옆에다 살짝만 적으면 돼. 대략적으로 오늘 필기할게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되고요, 그냥 요 정도 될 거예요. 알았죠? 자, 지금 필기하는 방식 봅시다. 근데 진아 진짜 괜찮아? 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늘 애가 좀 많이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 내가 초콜릿 아저씨 좀 삐진 거구나. 아니요. 지금 시위하는 거지 지금. 아니에요. 그런 걸 보이지 않아? 아니에요. 자, 한번 자 적어봅시다. 자, 우리 챕터 9가 나와있는데. 자. 자, 챕터 9 이번에 나와있는 게 뭐냐면요. 접속사랑 경렬 구도라고 나와있네요. 자, 접속사랑 병렬 구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접속사라고 하면은요, 우리 문법적인 지식으로는 단어 하나가 구하고 절과들을 연결하는 녀석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맞죠? 맞지? 자, 그래서 우리 접속사는 딱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자, 뭐뭐 있었었지, 얘들아?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 그렇죠. 등이 일단은 크게, 맞아요. 오케이. 일단은요, 등위 접속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었어요. 자, 알고 있겠지만, 자, 우리 등위 접속사는요, 얘는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연결해 주는 말인데요. 자, 연결해 주는 말인데, 얘는 어떻게 연결해 주는 건가? 얘는 어떻게 연결하죠? 음등하게. 그렇죠. 음등하게 연결해 주는데, 잘 봐. 자, 얘는요, 병렬 구조를 이루는데요. 병렬 구조를 이루는데요, 얘는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문법적으로 대등해야 한다. 뭐라고? 문법적으로 대등해야 한다. 자, 이게 문대설이냐? 문법적으로 대등하다는 얘기는요, 얘는요, 얘기하는 게 품사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쓴 이유가 있어요. 품사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품사가 동일한데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형태가 동일해요. 그러면 일단은 봐봐. 여러분 우리 등위 접속사는요, 보통 뭐뭐 있죠? 얘기할 수 있잖아. 뭐뭐 있어? and. 그렇죠. and. but. 그렇지. but. or. 그렇죠. or. nor.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 보라색깔 이거 아프리카로 보이나 이거?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자. 소정아 안 보이면 카톡 남겨라. 자, 일반적으로 형태 동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 이게 and가 나와있는데 이건 안 적어도 된다. 앞에가 ing가 나와있어요. 맞죠? ing가 나와있어. 그러면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일반적으로 ing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pp 쓰면 돼요 안 돼요? pp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되죠? 빙생이야? 아니, 똑같으니까. 어쨌든 품사는 같지. 어, 맞아. 여러분, PP가 같을 수도 있어요. 왜? 얘가 만약에 현재 분사야. 이해되고 있어? 과거 분사는 똑같이 형용사야 아니야. 형용사죠.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와? 일반적으로 똑같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지? 자, 낚시에 더 해서 여러분들 연맥일 수 있으니까 해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문법적으로 대단한데 솔직히 여러분들 등유수사는요 개 쉬운데요. 문법적으로 개 쉬워요. 근데 수능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애들이 틀려서 나온 거예요. 왜 틀릴까요? 등유수사를 물어봤어 얘들아. 문법적으로 이 지위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얘는요 결국에는 얘는요 지금 문법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얘는 뭘 해야 돼 정확하게는? 해석이 되게 중요한 요소.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유접수사예요. 알았지? 그래서 등유접수사 나왔다. 등유접수사 미치치고 이 양옆에 있는 거에 미치쳐져 있다. 아, 얘는요 해석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봤니?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알았지? 등유접수사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종속 접속사는요, 얘는요, 뭘 이끄냐면요, 종속 절을 이끄는. 자, 종속 절을 이끄는데,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자, 나 얘네 뒤에 나는 주어 동사 나온다? 우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우리 세 가지가 뭐 있죠? 총 세 가지가 있었어. 나 다음에 나 주어 동사 나와요. 한 게 꼭 세 가지가 있었어. 뭐야?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그렇죠. 그렇죠. 여기 세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인데 그 중에서 지금 종속 접속사는요 지금 얘만 얘기해요. 이 접속사 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그럼 종속 접속사의 특징 얘는요 뒤에 문장은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무조건 완전. 그렇죠. 얘는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이게 완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속접수사는요 지금 종속접수사는요 얘네들 있죠. 이 등접수 얘 빼고 답니다. 얘 빼고 다야. 얘 빼고 다를 다 전부 다 because, when 뭐 이런 애들 있잖아. as soon as, until 이런 애들 있죠. 얘는 전부 다 종속접수사예요. 그래서 이 종속접수사에는요 종류가 딱 두 가지 있어요. 딱 두 가지. 뭐 있죠? 아, 상관없어. 그 자, 접품사로 따지면 부산의 명. 그렇지. 명사절. 그렇죠. 첫 번째는 무슨 절? 명사절. 두 번째로는 부사절.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명사절, 두 번째는 명사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명사절에는요 꼭 세 마리가 있었어. 뭐 있었죠? 명사절에 세 마리 있어. 이름. 이름이 이거 똑같이. 나도 이렇게 써. 그렇지, 얘들아. 대시스. 와, 있어. If you weather. 그쵸. 네, 성준이부터. If weather. 그쵸. 자, that if weath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That if weather.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우리 부사절인데 더럽게 많아요. 더럽게 많은 게 그 책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그 책에 어디 갔어? 97페이지에 밑에 쭉이라고 다 나와있죠. 여러분 얘는 솔직히 해서 단어 문제입니다. 단어. 너희들이 이 단어를 아니 모르니 그걸 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굳이 안 쓸게요. 쓰는 것처럼 시간 낭비라 생각해. 알았죠? 책에 있는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했는데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질문 괜찮지? 질문해. 자. 야, 얘들 우리가 7시 시작한 거 맞죠? 네. 깜짝 놀랐. 원래 쟤네들 8시에 오기로 했었거든. 지금 벌써 얘들 얼마나 지났게 시계 보지 말고. 50. 어? 시계 맞지. 시계 보지 말라니까. 아, 지금 제 입장에서는 벌써 40분이나 지났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40분밖에 안 봤으니 이거였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마 소통이 시간이 너무 빨리 나왔어. 자, 오케이. 자, 지렸으니까 자 지린 기념으로 자 하나 더 적어봅시다. 자, 이번에 상관 접속사인데요. 솔직히 여러분 안에서는 안 적어도 됩니다. 안에서는 안 적어도 돼. 자, 그냥 정리만 할게요. 거기 상관 접속사가 우리 책에는 몇 페이지? 아니, 잠깐만. 이거 카메라고. 자, 우리 책에는요. 그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약간 좀 조잡하게 나와 있어요. 조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눈에 좀 보기 편하게 선생님 좀 정리 좀 할게요. 이거 다 쓰는 것도 숙제예요. 어? 오!
제발. 선생님. 진짜 앞으로 이 반에서 있을 날을 머지 않았는데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석준이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학생 회장 같아. 네, 믿음이 가잖아요. 너 학생 회장이냐고? 아니 저 그냥 반. 반 반 회장? 네.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떨어졌어요. 제가 학생 회장이었어요. 어? 지난해 학생 회장이었어? 고생 많이 했겠다. 재밌었어? 약간 나는 석준이 보면은 그 웹툰이야 이런 데서 보면은 학생 회장의 이미지 있잖아. 약간 그런 이미지 나. 나만 그래? 약간 공부 잘할 것 같고. 공부 잘할 것 같고 엄치라고 재수 없고. 재수 없고. 농담이야. 자, 오케이. 자, 얘들아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 상자가 우리 무슨 상자예요? 빵상 아닙니다. 빵상 아니야. 자,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 자, 서로 관련이 있는 주사 한마디로 얘는요. 짝이 있는 족쇄예요. 뭐라고? 짝꿍이 있는 녀석이고. 자, 그래서요 여기서의 핵심은 얘는요 첫 번째 병렬. 우리나라 말로 예쁜 말도 있지만 그냥 이게 좀 교과서나 그런 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쓸게요. 안 헷갈리게.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고요. 구조라고 쓸게요. 병렬 구조로 두 번째로 물어보느냐 짝꿍이 누구인지. 짝꿍이 누구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요 수일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마리를 물어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사로 한번 봅시다. 자, bus A and B. 그 다음에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또 뭐가 있을까? 아, 나 A 버 B. 하우스네. 나도 이거 B. 나 only A but also B. 자, 얘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로 바꿀 수 있어? B as well. 그렇죠. As well as A.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 자, 우리 병렬 구조입니다. 우리 병렬 구조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는요. 얘랑 문법적으로 똑같이 대등하게 쓰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두 번째로 짝꿍입니다. 자, 짝꿍을 물어보는 거는요. 이 보라색으로 했어요. 짝꿍은요. 보스를 썼는데 뒤에 end 말고 or 같은 이상을 집어넣는지. either 말고 or을 집어넣는지. 니더인데 노을 집어넣는지 나신데 버신지 나돈인데 버걸서인지 얘는 필요 없고 자 얘네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아 기아 썼는데 아 물론 얘도 물어볼 수 있지 해서 자 한 명씩 물어볼게요. 자 both A and B라고 나와 있네요. 선비랑 무슨 뜻이죠 이건? A와 B 둘 다. 그렇죠. A, B 둘 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서인 줄 알았는데 줄리아 either A or B는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A 혹은 B 둘 중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에 니는 A, 노멀 B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현은 얘는 뭡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잘 안 들렸어, 뭐라고? 자, 오케이. 누구야? 진아! 뭐예요? 뭐가요? 무슨 뜻이야? A, B 둘 다 아니다. 그쵸, A, B 둘 다 아니다. 오케이? 괜찮아. 우리 대답한 게 중요해. 잘했어요. A, B 둘 다 아니다고요. 자, 나 A, B, B 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자, 우리 학생회장이 해볼게요. 맞아, 제가요. 자기 주소도 알고 있어요. 자기 주소도 알고 있어요. 한번 해봐. A가 아니라 B. 그렇죠. A가 아니라 B. 그럼 나더니 A 버릇 B는요. 자 윤서야 A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 그렇죠. 좋아. 그럼 안 적을게.
안전보대지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적으세요. 자, 근데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첫 번째 녀석은요. 자, 우리 스위치로 가볼게요. 자, 스위치 우리 첫 번째 녀석은 무슨 체감? 그렇죠. 얘는요 복수 취급이라는 게 되겠죠. 복수 취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있는 거. 자, either A or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 스위치는 누구한테 맞죠? B. 그렇죠. B한테 맞춘 거죠. 왜 한숨을 쉬고 있어? 자꾸 어?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너 힘들어. 어? 여러분 내가 좋은 핑계 알려줄게. 너희들이 어쩌다 보는 건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로 부 선생님 들어갔어. 근데 한숨 쉴 수 있잖아. 실수로. 그럼 누가 한숨 쉬었어 이럴 수 있잖아. 맞지? 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저 어떻게 얘기했냐? 선생님 저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큰 숨을 쉰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오 그렇지 너무 큰 사람이지 그냥 넘어갔어요. 저 죽을 뻔했다가. 자 기지를 발휘했죠. 자, 갈게. 자, B 동그라미, B 동그라미, B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자, 여기에다가, 여기는 뭐에다가 맞추는 거야? B에다가 B의 수 일치를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 근데 나누니 A 마이너스 B인데, 얘는 굳이 지금 왜 요 따위로 되냐면요, 여기 as부터요, A까지 걸고 갈아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걸고 갈아주고, 얘는요, 결국 얘는 꾸며놓고, 수식어예요. 수식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as well as는요 얘는요 원래 전치사 혹은 접속사로 씁니다. 한마디로 수식어예요. 그래서 스위치는 무조건 B에다 맞추는 거야. 알았지? 오마이 이해됐어?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자, B, B 왜 얘네들을 강조하는 겁니까? 얘네들만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까? 여기 쓰는 거는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해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 짜장뿐만 아니라 짬뽕도 시켰다? 짜장뿐만 아니라 왜 집어넣어서 짬뽕을 강조하려고요? 맞죠? 갑자기 짜장 먹고 싶네요. 아, 나도 뜨고. 자, 자, 여기까지 있는 질문 있어? 아, 얘들아, 아까 이거 하나 설명 안 했었는데, 우리 등이 접수할 아까 전에 VING나 PP에 나올 수 있다고 했었지만, 이것만 봐도 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봐봐. 그것도 하나 적어줘. 내가 품사적으로, 품사가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pretty랑요, pretty and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이거 될 거 아닌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형용사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얘는 뭐예요? 형용사. 결론은 뭐야? 둘 다 형용사.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휴식할게요. 소중히 보다 깜짝 놀랐겠다. 저게 뭐야? 이러면서. 아, 소정아, 너 카톡 반드시 확인하고 쌤한테 그 시간표 다르면 나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단톡방에 보내고 꼭 확인하세요. 시간표 다음 시간 내 신시간표 보냈습니다. 떠들고 있는데 여기 연결할 표시는 나면 병신되는 거잖아. 아, 사람이 있어. 여기 있어. 소정아, 그렇게 좀 부탁 좀 할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5분만 휴식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실 가기 좋고 교실도 좋고
친구한테 줬어. 신나 새끼. 그렇게까지 줘야 되냐? 꼭? 근데 걔가 되게 늦게 걸린 거 같아. 발견했어? 누가 준 걸까? 이거잖아. 근데 반응이 너무 심, 너무 재미가 없었어 반응이. 내가 뭐래? 언제 알고 싶어? 아니 그건 뭐래? 핸드폰에서 이놈이 하지. 근데 걔가 이 기억이 마음이라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응? 뭐야? 결국 밴드지 이유랑 사고? 밴드지 결국 진짜 몇 번이야 밴드 사는? 어 밴드 이건 막 그 드럼하는 친구가 이거 하자고 이렇게 별로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별로요. 이거 가지고 공연해 보면 좀 이거 가지고 공연. 아 그렇지. 아 그거 공연 하나 안 돼. 그건 내가 쏟아 말지. 아니 그렇지. 그건 너무 밴드 자살하겠다는 건 맞잖아 지금. 그럼 야 팝송 팝송 할 거면 또 인지도가 있는 팝송 하네. 그렇지. 아 우리가 우리가 저번에 그 되게 인지도 없는, 예. 상대적으로 없는 팝송 했다가 욕 엄청 먹고 잘하는 상대가 잘하지.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객적인 근데 노래를 모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 아 맞아. 어. 애초에 모르면 뭐가 잘한 건지 뭐가 못한 건지 몰라. 높은 거 봐. 그거는 보컬 친구들 그거 알지. 보컬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서 되게 힘들고. 내 생각해놓고 우리 밴드부 예산 800만원 먹었더라고. 진짜로? 어 예산이 그렇게 나와? 우리한테 우리 그렇게 우리 나왔었어가지고 그걸 다 장비 때려박았지. 개쩐다 진짜. 이게 운동 중이야 얘들아. 우리 학교 뭐하냐? 운동 좀 최고. 우리 학교 실제 예산도 500만원 운동은 이게 많잖아. 아 이게 새로 신설한 우리 학교도 없다고. 우리 학교도 이제 좋았어. 우리 학교 내주지도 않아. 너 학급비 얼마나? 학급비? 모르겠어. 우리 8만원인가 7만원인가 아 진짜? 나 20만원 나올 것 같아. 왜? 20만원 나 미끄러워 진짜. 야 너 야, 우리 3년 만에 체육대회랑 현장체험 갔을까? 아 진짜? 당연하지 코로나 때문에. 나 1년 했다 안 가서 옆에 우리 저번 연도에는 체육대회는 또 했어. 아니 우리 나온 것도 안 했어. 안 했어. 우리 온라인으로 체육대회 했어. 축제도 하고 전에 우리 보물찾기도 온라인으로 현장체험 학습도 온라인으로 했어. 온라인으로 아니 개로타운인가 뭔가 열어가지고 개쩐다 개멋있다. 너는 되게 신세대다. 와 너네 학교 최고다. 아 이번 축제는 조금 아니 중학교 뭐 하는 게 없어 우리 중학교. 중학교 3년 내리 그냥 호성세월보다 아 근데 난 학교 친구들이랑은 약간 그런 거 어디 가고 그런 거 되게 학교에서 어디 가는 거 안 좋아해서. 왜? 좀 뭔가 싫어. 아니 참 지금 걸리는 게 나아. 중간고사때 걸리면 시험 못 보면 평균점수 같은 거. 나 그래서 이번에 가내신 나온다고 했거든. 내가 기말을 못 본 거야. 2학년 2학년 기말을. 진짜? 어. 헐. 아빠가 학생들한테 나도 접촉자라서. 헐. 집에 갔다 했어. 헐. 너 내가 생일 처음으로 비가 많은 성적 보여줄게. 네 실력 보여. 나 실력 나빠서 한번 전혀 안 되지 아무튼도 안 돼. 아, 나 그랬지? 어, 중간 끝나면 얘들아 수행 잘 봐야 되더라. 그래도 너무 안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는 나 어. 수행은 잘 안 봐. 근데 그럼 어때? 수행 잘 봐야 돼? 나 수행 잘 봐. 나 수행 근데 쌤한테 자꾸 억하는 거지. 미술 쓰는 거 억하해. 지가 깎은 거 가서 따지지만 돼. 우리 미술 쌤은 괜찮은데. 미술은 좀 해봐요. 근데 우리 미술 쌤 존나 유명한 쌤이더라고. 아니 미술이 예술 그 양승만 쌤 경기에 뭐 미술 부장했던 쌤인데. 혹시 왜 그러니까 그 중산고 미술 명문이래잖아. 그 미술부 만든 쌤이 우리 미술 쌤이야. 아니 우리 미술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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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쌤 진짜 이쁜 애들한테 점수 존나 주고 나가네. 이쁜 애들이 근데 예쁘게 피나지지. 미술 쌤이 진짜 너처럼 그림 못 그리는 처음 보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걔랑 나랑 비슷해 점수가. 아니 근데 농담으로 했던 말이었어. 진심으로 했던 말이야. 진심으로 했던 말이야. 쌤이 그런 말 해야 되나? 근데 너무 못했어.
팬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고 영재고 준비하는거든. 아 진짜? 와 대박. 그래가지고 팬들이 점수를 걔한테 존나 퍼주고.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미술 아니 지가 점수 깎아놓고 와서 따지지 말래. 뭐 개소리야 이거. 아니 근데 자기가 못한 거는 너가 못한 걸 수도 있잖아. 그니까 못한 거를 왜 못했는지 이건 이해수 깎여 저래 깎여를 다 설명해줘야 되는데 따지지 말래. 귀찮다 꺼지려. 아 근데 그런 점 아니다. 그래 왜 깔았는지 정도 알아야 좀 벌어보지. 왜냐면 미술 너무 주관적이잖아 이거 보는 시각. 맞아. 근데 너네가 모작을 하지 않으니까. 야 피카소도 당시에는 무시받았어. 저것도 음악은 제대로 뭐 그런 네. 정확한 그런 거라고 있지. 미술은 진짜 그치 악보라고 있지 막. 그러니까 미술은 빵아들이는 우리 학생들과 음악 작곡하라는 거 우리 같이 한 건데 우리는 1, 2학년 때까지만 음악 있어서 언어로 같이 한 건데. 그래? 개그러네. 나 음악 우리 교과서에 기타 했어. 아 진짜? 어, 교과서엔 드럼도 있어. 그치? 드럼 있는데 왜 안 배우냐고. 드럼을 사실 1명한테 가질 순 없잖아. 맞으면 드럼을 받기는 그거였거든. 누구 한 명은 신벌, 누구 드럼 해가지고 그치 그렇게 치는 거 같아. 원래 전통적으로 그게 맞아. 거기서 초등학교 때 드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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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치는지 한 명만 틀려도 진짜 다 무너질 텐데. 그치?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핸드폰 딱 들고 왔다. 나아시오 갈까? 응? 나아시. 아 그거 언제 알아? 기억나? 뭔데 칼림바 안 했어? 칼림바? 아 조금 해봤어. 칼림바 뭔가 게임 캐릭터 이런가? 룰에 넣은 거 같아. 맞아 칼림바 이렇게 하는 거 같아. 나 그걸로 너무 지루해가지고 혼자 쌤표가 3주 기계시는데 하루 전에 이거 연습 때 방에 벼락치기를 한 번 쳐서 내가 빼입고 중간고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하면 되지. 원래 중간이 없는데 4주잖아요 이제. 4주잖아요 이마을은 내가 두 달 정도 준비를 하는데 중간은 두 달을 하려면은 두 달 좀 계약하면서 해야 돼. 계약과 함께. 근데 뭐 진도 나간 게 있어요 지금을. 그니까 지금도 해. 계속 현행이랑 같이 해야 돼. 기말이나 중간 다 2주 전부터 나도 돼. 귀찮아. 나도 왜냐면 어차피 계속 계약을 안 하고. 그러니까 7주 7주 전부터 해서 5주까지는 봐서 읽다가 아니 그렇게 존나 나빠져. 아니 봐도 까먹고 하고 이제 4주랑 3주가 피크야. 퇴근 4시 반까지 잠 2시간 자면서 과학 일주일 벼락치기 한 일주일만 하죠. 와 대박. 잠 2시간 정도 미친듯이 하고 이제 시험 일주일 전을 노는 거 봐. 미친. 아 저번에 수학 과외 시간에 1시간 반 동안 풀어 자가지고 쓰기 개빡쳐서 나가시고. 아니 난 저번에 기말 때 우리 엄마가 국어쌤인데 국어 존나 안 돼가지고 빡쳐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종이 던져가지고 액정 깨지고 종이 던져서 액정이 진짜 존나 괜찮네. 그래서 문제 풀고 있었는데 학기 마치면 딱 던져서 깨지더라고. 그래서 존나 엄마고 우리 엄마는 과학생인데 나 엄마한테 과학 안 배우잖아. 나도 엄마한테 과학 안 배워. 그럼 둘중 아침 다 가야 돼. 맞아. 그래서 국어 성적 그때 69점 큰일 났어. 왜냐면 그 이후로 빡쳐가지고 국어 공부 안 했거든. 뭐 중학교까지는 뭐 괜찮잖아. 생명과학을 전공해가지고 엄마가 대학원에 가서 순댕이에 대한 논문을 썼대. 그거에 졸업했어. 어 예. 나 한 번 정도 졸업했어. 저 몇점 맞았어? 95도 맞았어. 재수. 재수 높아야 돼. 왜 재수 없어? 왜 진호이가 왜 재수 없어? 우리 진호이 한... 저희 보고 저희가 지금 미안해. 60점 맞았더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난 과학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90점 맞았어요. 어 재수없어. 야 근데 60점은 아니야. 69점이라 거의 70점. 그 학생의 장을 내놔야겠어. 학생의 장을 좀 하나 써.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왜 갑자기 홍익인가 됐어 얼굴이. 아유 원래 제가 70점에 토마토. 아 토마토야? 멋쟁이 토마토. 아, 멋쟁이. 저 오케이. 우리
요즘은 너무 재밌어. 어디 거리 갔지? 저희 방문도 없었고. 옆에 통과했네. 갈고야 돼. 기계가 말 안 되면 갈고듯이 갈고야. 눈이 되게 눈이 안 덮쳐붙잖아. 우리 그러면 이건 해. 자, 이때는 개괄적인 건 다 했습니다. 개괄은 다 했고, 우리 이번에는 지금 이제 PPT를 같이 빅 프로젝트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저번에 그 계속 정리를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단점이 있더라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맞지? 이게 나은 것 같아. 아닌가? 맞지? 맞을래? 그건 아니라잖아. 뭐예요? 비비탱? 비비디 바비디. 와, 너무 재밌다. 아, 너희들 알아? 신데렐라. 뭐? 신라면이라고? 신데렐라. 신데렐라. 아, 신데렐라 했어? 네. 그 요정 할머니가. 아, 그래? 드레스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잘하나? 나 광고에서 온 거 같은데. 광고. 디즈니스세요. 자, 오케이. 여러분 대가 와신데. 아, 진짜. 자, 대가 와신데요. 자, 우리 잠깐만 이거 스프링 좀 할게요. 야. 야, 응? 야. 뭐가? 아, 킹 받네, 씨. 야, 뭘 시작 중이야? 자, 여러분, 아, 얘 왜 그러냐면 얘까지 좀 적은 게 있어요. 적은 게 있어.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오케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음식의 전문을 추천합니다. 대가 vs 왓이 나온 것이다. 대가 왓이 나와 있어요. 자, 대가 왓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요. 자,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일단은 얘네들 볼게. 자, 만약에 이 대시 첫 번째 얘가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관계대명사 대시면은 뒤에 얘들아 이 대시는 뒤에 무슨 문장이 나와야 돼? 불완전한. 그렇죠. 얘는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왓은요 얘는요 관계되면서 왓이 있어요. 관계되면서 왓은 뒤에 무슨 문장 나와? 얘도 똑같이? 불완전한.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요 우리 관계대명사 test은요 관계대명사 test은요 우리 품사로 따져봅시다. 품사로 따져버리면은 얘는요 명사예요, 형사예요. 명사. 그렇죠, 형용사죠. 자, 그래서 얘는요 형용사적이고요. 그래서 해석은 하는이라 쓰겠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왓은요 관계대명사 왓은 얘는요 명사적이고 얘는 하는 것으로 쓰겠다. 자, 형용사들인데 얘는요, 자, 얘는 간단히 얘기해서 얘는 수식어로 보면 돼, 얘들아. 얘는 수식어로 보면 되는데, 여러분, 자, 좀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자, 이상한 말을 할 건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따라해봐. 완수불명. 뭐라고? 완수불명. 들어봤어? 처음 뵙겠습니다. 자, 따라해봐. 완수불명. 이런 나만 갱신되는 거 같잖아. 소중이가 보면서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완수불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자 앞에 얘들 앞에다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요. 자, 다시 한번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때는요 누구를 쓰는 거야? 관계대명사 됐었어요.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면 관계되면서 됐었습니다. 자, 근데 앞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요. 얘는요. 관계대명사 왔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대가 왔을 줬을 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그럼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누가 정답이에요? 그냥 대시 정답이죠. 왜? 걔는 접수 대시니까. 이 말이 이해되고 있어야 돼.
근데 뒤에 불안전한 경우에는 지금 묻는 거예요. 불안전한 경우에는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요. 앞에 문장이 완전하다. 완전하면 정답 뭐라고? 관계되면서 되시죠. 앞에 문장이 불완전하다. 뒤에 관계되면서 되십니다. 아, 와시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쓰는 이유가 우리 책에 보시면은요. 보통 어떻게 써있냐면요. 책에는요.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앞에 명사가 보여.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요. 정답이 뭐가 돼? 여기 앞에 된 앞에 명사가 있어. What 앞에 되면 봐봐. What 내 명사 다음에 아니 표정이 지금 쟤 뭐라는 거야? 지금 이 표정이 있어. 야 이 새끼야 다시 한번 찍거라. 말고 이 표정이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앞에 명사가 보여요. 보통 문법책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정답 뭐가 돼? 대. 그렇죠. 대시 정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물론 거의 90% 이렇게 풀려요. 근데 좀 이게 대신고가 조금 되게 좀 악명 높고요. 가자고 그 다음에 저동고도 조금 악명 높거든요. 시험이. 자 제가 뭔가 하나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뭐가 정답인지 보세요. 아 잠깐만 스컷주다 화이팅해. 어떤 useless material is gathered. 이거 맞추는 사람 생일상? 뭐 좀 맛있는 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that what 이렇게 있은 다음에 may seem important. 내가 전체 다 외울 순 없잖아 얘들아. may seem important. 자 may seem important at the time. 자 그렇게 깁니다. 이게 실제로 나온 거예요. At the time, but does not seem does not seem so in there. 아, 이거를 그냥 저기 쓰고 띄울 걸 그랬다. 아니야, 또 띄우면 여기도 오죠. Study room. 아니, 그거 있으면 좋겠어. 여기 띄우는 거 있잖아.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쫙 밀어놓고 했으면 좋겠어. 전자칠판. 근데 그게 전자칩판이 500만 원인가? 엄청 됐어요. 네. On the night.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보면 이런 애들 만나요. 아. Before라는 게 물론 어느 고등학교 애들한테 따르겠지.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 자 한 명씩 물어볼까요? 자 시간 넉넉하게 10초 드릴게요. 왜? 뭐래요? 뭐가 좋나요? 자,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뉴비들은 자, 새로 들어온 친구들 말고 우리 기존에 있던 이제 올드한 친구들 다 물어볼게요. 자, 우리 올드의 대명사. 자, 우리 유리만. 정답 뭐예요? 한 명씩 물어볼까요? 어. 정답이 뭐예요? What? What? 오케이. What? 함께고. 좋아. 자, 진아나. 전 대지. 대. 자, 우리 학생회장. 아저씨. 승준 아저씨. 언제 안 낫긴 해. 뭐야? 대일 것 같아요. 대? 네. 아, 좋아하시오. 오케이. 어? 너 What? 오케이. 아, 대실 것 같은데. 자, 윤석. 나 대시니까 문제를 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대시요. 너 대? 어, 나 이거. 자 이번에 주인. 본 것 같아. 본 것 같은데 이거. 응, 저도 대시요. 너도 대. 그 대시니까 문제를 냈을. 이번엔 승. 대. 선민. 그럼 제가 물 대 타신 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왜요? 대시니까 문제를 냈어. 아 지금 이제 심리 게임이야? 야 무슨 심리 게임이야 이게? 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명사가 없으면은 앞에 명사가 있으면 됐 없으면 마시겠네요. 맞죠? 그 저 대답해 문장이 완전 하니까 됐을. 뒤에 정답 맞습니다. 여러분 대시전 자 이게 실제 기출 문제니까 이거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갖고 왔는데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왜 대시 정답이냐? 아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아까 전에 완수불명이라 했지. 완수불명이라 했던 게 이게 뭐냐면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수식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수식어잖아. 오케이? 앞에 있는 문장이 이 관계대명사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다. 앞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요, 얘는 수식어라. 맞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서 관계대명사 앞에 그러면은요, 얘는 명사절이라고. 그래서 오가시라고. 자, 볼게요. 자, often used as material is gathered. 주어 동사 나와 있죠? 수동태네. 수동태니까 수동태로 바뀌면 얘는 일형식이죠. 그럼 얘는 완전한 문장이지. 딱 정답 뭐예요? 얘는 대시정답입니다. 대시정답이에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얘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 이거 왜 되죠? 꾸며주는 이 주어가 지금 길어져요. 길죠? 무슨 규칙이에요? 엔드웨이트. 맞아, 엔드웨이트.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여튼 얘네들은 뒤에 불안정한 문장이 나오는 거 맞아요? 뒤에 불안정한 문장이 나와.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다시 한번 이거 일반적으로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지만 다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그거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야? 완수불명. 이걸로 정리해. 이걸로 먼저 봅시다. 중학교 때는 이거 중학교 때도 이거 다 통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걸로 하시면 고3 때까지 갑니다. 수능 때까지 가시니까 그냥 한 번에 갖고 와. 알았지? 자, 오케이. 자, 필기 다 했어요, 이거? 빨리 필기하세요. 지워도 괜찮니? 왼쪽은 지워도 되죠? 주위에 지어도 되니? 왼쪽은? 성빈아 괜찮아? 응. 지금 토하려는 건데? 괜찮아. 너희들 이제 중3 정도면 이거 고등학교 거 문제 좀 풀어봐야지. 이미 이제 체험하러 가셔요. 아, 부럽다. 야, 네가 봐. 너? 너 저번에 어떤 선생님 들었어? 저 뭐지? 에드쌤한테. 에드쌤한테? 네. 에드쌤 멋있지. 혹시 성쌤이라고 알아? 얘기는 들어봤어. 얘기는 들어봤어? 저 대신 했었어요. 대신 했었어? 포스 잘 자리죠? 그 생각보다 엄청 약간 성격이 제일 유하신 것 같아요. 멋있어? 진짜 멋있어. 나 진짜 준비하신 분이에요. 자. 땜 사오? 원래 법사가 꿈이셨어요. 법사가 꿈이었다고? 법사. 알겠어. 자,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접었죠? 여기까지 접었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진짜 왜 이래? 많이 힘들나 봐요. 항상 내 수업 들어오면 진원이가 이거를 많이 봐요. 자, 오케이.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얘는 쉽다. 자, 얘는 쉬워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만약에 자, 아까 첫 번째 경우에서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요. 저 속사 되시겠죠. 수사대 vs 자,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무엇입니다. 자, 수사대과 관계되면서 무엇인데 자, 얘네들이 이제 붙어 이러고 있어요. 자, 앞에는요, 얘는요, 이 앞에 무슨 문제요? 여러분, 적성대 선생님 무슨 자리야? 미음사절. 자, 미음사절이니까 얘는 무슨 문장이나 앞에 문장. 불완전.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죠. 앞에. 자,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that 뒤에는 여러분 t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와? 완전. 그렇죠, 완전한 문장 나오잖아. 맞지? 자,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건 기억나죠? 완수불명.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얘는 뭐다? 명사절이야.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앞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문장까지 빼버려. 그 다음에 완난 다음에 얘는 뭐야? 뒤에 불완전.
얘 전체는요. 자, 아까 제가 완수불명 불안전 하면서 나왔으니까 명사겠죠. 맞죠? 자, 완수불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고 따지라고? 이 뒤에 있는 요놈의 시작해서 보고 따지라고. 앞에가 완전한지, 아 뒤에가 완전한지, 뒤에가 불안전한지 이거 보고 따지시면 끝나요. 자, 아 그리고 지금 이건 뭐 이렇게 정명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 문법책에서는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 있으면 돼. 명 그다음 명사가 없으면 와시라고 요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요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나와 있으면 돼. 선행사가 없으면 와 이게 정확해. 알았죠? 선행사가 있잖아요. 이해되고 있니? 근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어? 해석. 결론은 구분 분석하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여러분한테 그 지하 섹션을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아직 겨울 방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도 안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가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 자, 옆에 다 적었어. 다 지운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다 적었는데. 자, 우리 한번 도식과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많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좀 세세히 답하기 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풀이 과정인데요. 자, 풀이 과정 싹 정리해볼게요. 자, 얘네들의 풀이 과정은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뭘 따지면 돼? 첫 번째 앞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앞부분 먼저 확인해보고 우리 밑에 쳐져 있는 앞부분 확인해보시고 자, 앞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우리 지금 앞에가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면 정답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누가 정답이야? 대시야 마시야? 네. 그렇죠. 관계되면서 대시예요. 관계되면서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불완전한 게 나왔어요. 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면 제 2단계로 가셔야 돼요. 제 2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 얘는 뒷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뒷부분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자, 만약에 뒷부분이 완벽합니다. 완벽하면 얘는 누가 정답이야? 얘는요, 접속사 되시겠죠. 접속사 되시겠죠. 만약에 불완전하다. 누가 정답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관계되면서 마시라는 얘기겠죠. 꼭 풀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해만 하셨으면 제가 수업한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 하면 좀 되게 중요한 건 끝났습니다. 서민이 다 적었어? 아까 전에 온 친구들 아직도 남아있네요. 괜찮아. 지들이 없는 것도. 자, 지운다 이제. 지우고 나 틀어놨는데 왜 안 나오니? 저기서 레이저 나오는 것 같아. 자, 우리 이번에는요. 자,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책에서 포인트 1 지금 설명 다 끝났습니다. 알았죠? 설명 다 끝났는데 아, 여러분 그 대충에서 조금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만 잠깐 볼게요. 우리 이번에 보시면 동격에 대해 그건 예외예요. 근데 동격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참고로 이게 몇 쪽이냐면 몇 쪽이? 잠깐 나 내 책으로 봐야지. 98쪽이다 얘들아. 97쪽은 선생님이 아까 도시권을 다 본 거고요. 여기는 한번 그냥 쓱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조금 쉬우니까. 자, 98쪽에 우리 2번 잠깐 보시면은요. 아까 1번까지는 전부 다 제가 설명한 게 다 맞습니다. 오케이? 1번까지 설명이 맞는데 자, 우리 대는요. 또 동격에
대신을 확 이렇게 굴때려. 자, 동격이 대신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동격이 대신요. 얘는 좀 따진다는 게 앞에 선, 아, 자, 앞에 명사가 있으면 뒤에 무슨 문장이 됐다 하면 무슨 문장 나와? 얘는 완전 문장 나와. 얘는 좀 예외예요.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보고 동격의 대신이라고 하는데 이 동격의 대신요 이 명사는요 보통 무슨 명사 나온다고 했지 내가? 여기 보세요. 그렇죠. 무슨 명사? 추상명사. 보통 추상명사. 그래서 on strange things about the super fish is the fact 다음에 that 다음에 이게 뒤가 나온다고. 여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요. 근데 얘는 되게 싫어요. 뒤에 완전한 대랑 불완전한 대랑 그것보다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외로 났고요. 보통 제가 문제 풀이할 때 그렇게 불러 문제 풀어봤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동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알았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밑에 한번 가볼게요. 우리 포인트인데요. 자, 병렬구조입니다. 자, 병렬구조인데 얘는 그냥 스르륵 지나갈게요. 스르륵. 자, 우리 병렬구조인데 보통 얘는 얘기하는 게 그냥 A and B 이런 기준으로 나오잖아. A and B. 자, 얘는 두 개의 연결이라고 볼게요. 두 개 연결할 때는 그냥 A and B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연결하면 되지. 자, 우리 세 개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A, B, and C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얘들아 포인트 3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포인트 3. 포인트 3인데 저 쓰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 저 쓰다 보면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오고 여러분 이 반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이거 너무 쉽잖아. 그러면요 제가 우리 저 쓰다 보면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어봅시다. 이렇게 살짝만 적어봐. 뭐 프린트는 있는데 아 프린트래 너희들 아까 방금 적은 데다 적으셨어요. 자 얘들아 전 치사가 이렇게 있어요. 전 치사가 이렇게 있어. 전 치사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 뒤에 또 네모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 오, 얘는 했어요. 오, 그럼 기억이 나야 돼. 저번에 했으니까. 근데 얘는 안 했어. 자, 여러분 당연히 전투사 되는 무건 누가 나올 수 있어? 품사. 명사. 그렇죠. 또 뭐 나올 수 있어? 다 얘기해봐. 여러분 다 얘기하면요 오늘 제가 그 우리 단톡방에 내가 핫한 거 쓸게요. 두근두근 게임이라고 재밌는 거 있는데 그거 쓸게요. 지금 빨리 얘기하면 내가 시간 10초 줄게. 아, 시간 30초입니다. 30초. 자, 여러분, 전체 중에 명사 들어갈 수 있잖아. 대명사. 그렇지, 대명사, 그렇지. 대명사, 또. 뭐, 똥똥사라고? 동명사. 그렇지, 동명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여러분. 아니라. 전치사 나오면 투부정사 못 써요? 내가 잠깐. If weather? 그니까. 그게 뭐야? 명사? 네, 명사죠. 자, 일단 얘기 치웠다. 잘 받았어. 자,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건 진짜 지난번 배운 거 맞아요. 뭐예요? 자, 첫 번째, 접수사 뒤에 일단은 뭐가 나와? 초등사 나와서. 두 번째로 뭐가 나올 수 있죠? 어떤 형태? 전명구. 어? 뭐라고? 전명구. 맞아요. 접수사 플러스 명사. 또. 분사. 얘들아 진짜 미안. 하나 더 있다. 자, 추측을 쓰면서 PPING. 오, 좋아. PPING, PP. 자, 10초, 10. 투부정사. 투부정사? 안 돼. 야, 접수사 어떻게 투부정사 나와? 에?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아, 재수없어. 재수없어. 그거 외우고 그때 머릿속에 지웠어. 지금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어. 자, 한마디로 얘 뭐예요? 형용사 공자. 오케이, 일단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다 적었니? 적었어. 자, 거기 있는 해석은 제가 아직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해석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몇 페이지 가면 우리 이번에 100페이지 한번 봅시다.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인데 여러분 지금 결국 지금 100페이지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요, 얘도 지금 적성을 하면 나올 수 있는 형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알았지? 얘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분석문제.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이거 다 정리됐다? 넘긴다? 자, 그래서 그대로 있잖아. 전체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여기 뭐야? PP, PP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어딨어? 어, 클리닉, 아이스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대로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자, during a fall 뜻이나 형태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동사는 아닌데, 자, during a fall인데요. 자, 우리 during fall 한번 봅시다. during fall은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자, during과 vs fall이 있습니다. 자, 우리 during 같은 경우는요, 얘 뒤에는요, 무슨 명사가 나왔냐, 무슨 기간이 나왔냐, 특정 기간이 나왔냐. 자, 특정 기간이 나오고요. 자, 우리 fall인데 뒤에 뭐가 나오니, 얘들아? 뭘 뭐가 나와? 기간이. 기간인데. 숫자. 숫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숫자면은요, 디오링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숫자면은 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 근데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얘는요, 불특정이에요. 자, 특정 기간이라고 치면 여러분 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얘는요 시작이랑 끝이 명확한 걸 얘기하는 거다. 시작이 끝이 명확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시작이 끝이 명확한 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했던 방학이 있었잖아요. 방학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죠. 맞죠? 시작 끝이 명확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지금 5부터 공부해봐. 5부터 공부하라는 게 이게 시작과 끝이 지금 명확합니까 지금? 아니 그 주어진 조건에만 달라질 수 있잖아.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뭐 5분 동안 공부해봐, 5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봤는데 이거 예시 안 되고 그냥 말로만 할게요. 자, 근데 얘들 어떻게 해서 조절되냐면요, 근데 저 그 기억나는 게 그 광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내신 중에도 광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걔네가 69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69일 동안. 오, 윤서 한번 들어봤어 이거? 그거 했던 거 같은데. 오, 진짜? 오, 많이 들어봤어? 오케이, 맞아요. 자, 그래서 69일 동안 나와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기어링도 쓸 수 있거든요. 기어링 위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왜? 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잘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요, 자, 들어봤으니까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우리 2번 by랑 until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괜찮니? 괜찮죠? 오케이. 자,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by랑 30분인데요. 아,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아, 조금만 더. 안타리세요. 조금만 해요. 안 돼? 알았어. 멈춰. 신발. 나 신발을 했다. 2분. 딱 2분. 아니 말이 없어. 씨. 나 10분 할 거야. 씨. 2분으로 합시다. 그래. 알았어. 자, 바이런 헌틀입니다. 자, 여러분 바이런 헌틀인데 얘네들은 뭐예요? 자, 얘네들은요. 어머, 까집니다. 자, 둘렸듯이 뭐뭐까지야. 얘는 뭐예요? 완료? 언티는 뭐예요? 얘는? 얘는요, 한번 끝나버린 거가 얘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라고. 뭘 해볼까요? 뭘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숙제죠? 그렇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 숙제잖아. 여러분, 숙제를 그러면 내일까지 해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바이가 언제입니까? 바이. 바이죠. 왜? 숙제는 끝나는 게 언제야? 한번 끝나잖아. 맞지?
언티는 끔찍하겠죠. 계속해야 되는데. 이 되고 있어? 자, 언티는요, 지금 계속 지속되는 느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the offer remains valid until June 15th. 이렇게 하세요. 자, 15일까지 계속 지속된다. 이게 계속 여태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잖아. 이해 되고 있니? 자, 그래서, 약간 좀 끝나는 소리가 나니까. 자, 우리 지속은요, 얘는요, 약간, 얘는요, 성장이나, 성장의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빈이가, 25살까지 넌 성장할 수 있어. 이때 쓰는 거는 바이 언틸이야? 그렇죠, 언틸이죠. 이런 바이 쓰면 어떻게 돼? 그때 딱 갑자기 25살 갑자기 우와 180!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계속 참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어, 성빈이 얘기했지. 성빈이 충격받는 거 아니죠? 오케이. 자, 나 3번인데 아이씨 3번 해야 되는데. 그래 약속대로 지났으니까 자, 숙제만 내가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 3번 아까 이거 좀 풀 수 있는데 3번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숙제는요 몇 쪽까지 푸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마지막 유주영의 미니까 98쪽부터 어디로 오늘이 3월 14일 월요일이죠. 오늘 하얀 날이잖아. 페이지 98쪽부터 페이지 98쪽부터 100, 102, 103, 104, 104, 네, 페이지 104까지. 아니, 네? 그냥 페이지 108까지 갑시다. 네? 네? 108까지. 제일 똑똑한 문제? 문제 풀기. 왜 한숨이야? 큰 숨이래요. 그치? 아, 싫어. 그치? 큰 숨이죠. 아, 배운 거 그대로 써보네. 아, 내가 이상한 걸 읽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해오시고, 술 마십시다. 다들 고생했어요. 바이바이. 뭐라고? 한 말을 더? 눈 온대요. 눈 온다고? 네? 레알로? 그 사람인데? 3월에 주는 괜찮아. 나 군대 때는 화이트 어린이날도 들어봤어요.